This one, Turkish coffee, Turkish chai. Very good, very nice. Drink, drink. This one, momento. This coffee, Turkish coffee.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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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nk. Oh, drink, drink, drink. Bismillah. Oh, Turkish very good, very nice. Coffee. Okay? 안녕하세요. 여행 채널의 김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할 영상은 이스탄불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쇼핑에 관한 건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스탄불 여행 중 들렸던 흥미로운 전통시장과 쇼핑했던 것들로 모아봤어요. 여기는 그랜드 바자르입니다. 저는 그랜드 바자르에서부터 이집션 마켓을 잇는 700m 정도의 재래시장을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블루모스크 근처에 위치한 아라스타 바자르에서 쇼핑을 했거든요. 여기는 그랜드 바자르입니다.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렛츠고! 짱짱짱! 제일 먼저 소개할 곳은 그랜드 바자르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그랜드 바자르는 세계 최초의 쇼핑몰 중 하나로 이스탄불을 정복한 술탄 메흐메드가 아야소피아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운 것이라고 해요. 엔틱 마켓은 굉장히 폭이 좁네요. 4,000개 이상의 상점이 밀집되어 있고 8,000명의 상인이 물건을 팔고 하루 방문자가 50만 명에 이를 때도 있다고 하니 과연 어마어마하죠? 이곳에서는 들어갔던 문을 찾아 나오면 여행자가 되지만 찾아 나오지 못하면 시장에서 상인이 되어버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 명성에 버금가게 2014년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명소로 뽑혔다고 해요. 달러 환율도 제일 좋아서 저는 여기서 환전을 했어요. 하지만 규모가 워낙 웅장하다 보니 너무 복잡하고 관광객들로 북적거리는 데다가 다른 곳보다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둘러보기만 하고 정작 물건은 사지 않았어요. 그래도 신기한 물건들을 돌아보는 게 재미있어서 이것저것 보다 보니 금방 빠져나오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지붕이 덮인 시장을 빠져나오면 자연스레 야외시장으로 연결되는데요. 우리는 헌 책방거리로 나왔네요. 뭔가 해리포터 같아 여기. 세계 고양이들이 헌책방거리는 15세기 때부터 있던 곳으로 1950년 목조로 된 상가를 콘크리트로 개조했다고 해요. 책들이 대부분 터키어로 되어 있어서 딱히 쇼핑할 것은 없지만 색다른 분위기라 한가하게 둘러보기는 좋은 곳입니다. 시장 한복판은 터키 최초의 인쇄소 주인이던 이브라힘 은파르타카의 동상이 멋지니 한번 들려보세요. 그랜드 바자르에서부터 이집션 바자르로 연결되는 야외시장은 그리 길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남대문처럼 복잡한 미로 속이라 한번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오기가 힘든답니다. 시장의 역사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 켜켜이 쌓인 유적들과 어우러진 좁고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요리조리 다니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 건물은 1466년에 지어진 오스만 시대의 목욕탕인 하맘이었는데요. 이스탄불에서 가장 오래된 하맘 중 하나로 1755년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가 1953년에 복원되어 지금은 쇼핑센터로 사용하고 있어요. 17세기 오스만 시대의 여행가이자 작가인 에빌리아 첼레비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아이첼레비 모스크도 만나게 되고요. 좁은 길에서 만난 카페집 가게에선 푸른빛의 러그가 눈길을 사로잡네요. 자연스레 발길을 돌려 들렸는데 아저씨께서 값을 넉넉히 깎아주시는 바람에 기어이 사고 말았답니다. 재래시장에선 가격을 흥정하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How are you? I'm fine. Oh, thank you. Yes, 감사합니다. I like this one and this one. Okay. I want to buy both. 이 그릇가게에선 가격을 깎으려고 하니 주인 아저씨께서 익세스런 퍼포먼스를 펼쳐보입니다.
Turkish, Turkish, very good, very nice. This one, machine, washing, no problem. 100 Osman guarantee. But this machine, no problem. Osman guarantee. Okay? No this one. No this one. Okay. This one, canım. 450. Okay? Top is it. One. Two. This one, Turkish, Turkish chai. Very good, very nice. Drink, drink. This one, momento. This, coffee. Turkish coffee.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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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nk. Oh, drink, drink up you. Bismillah. Oh, Turkish, very good, very nice. Coffee. Okay? What's your price? 아저씨가 너무 웃기네요. 아저씨 진짜 잘한다. 재밌는 주인 아저씨 덕분에 즐거운 쇼핑을 했어요. 이 모드를 950리라에 샀어요. 950리라면 얼마죠? 우리나라 돈으로? 8만원. 8만원 정도? 8만원 정도에 다 샀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다시 온다. 다시 찍어봐. Thank you. 쇼핑이 끝나자 주인 아저씨가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주시네요. 아라스타 바자르로 갑니다. 아라스타 바자르는 고풍스러우면서도 정감 있는 길을 따라 깊숙이 들어가면 갈 수 있어요. 아라스타 바자르는 17세기 비잔틴 시대의 왕궁터에 지어졌으며 1912년 화재로 손실된 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다가 1980년부터 복원되었다고 해요. 너무 예뻐. 로브야. 와. 그랜드 바자르나 이집션 바자르처럼 인기가 많은 곳은 아니지만 북적이지 않아서 좋았어요. 비잔틴 제국의 궁전 유적을 끼고 있는 입구부터가 뭔가 범상치 않은 느낌이 듭니다. 시장엔 직물, 카펫과 향신료, 도자기, 기념품, 물담배, 과자 등을 판매하고 있어요. 모든 터키 문양이 다 들어가 있네. 우리는 먼저 터키시 딜라이트 가게에 들렸는데요. 터키 사람들이 유난히 단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로쿰이라 불리는 과자나 젤리 가게를 쉽게 볼 수 있어요. 종류도 어찌나 다양한지 뭘 골라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니까 시식을 해보라고 하네요. 주로 피스타치오, 헤이즐넛, 호두가 들어있거나 오렌지 또는 레몬 맛이 나는 게 많아요. 원하는 걸 고르면 작게 썰어줍니다. 너무 예쁘다. 그리고 무게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네요. 그래서 이거 재는 거야? 저울로? 아. 가격을 모른다고 재봐야 한다고. 저는 말린 대추야자를 샀는데 아주 맛있었어요. 봐봐. 응, 봐봐. 네. 아니, 봐봐. 그리고 민트향을 농축한 아로마도 굉장히 특이했는데요. 입욕제로 쓰면 피로회복에 아주 좋다고 하니 안 살 수 없겠죠? 레모티즘 포에서.
for bombs. Uh-huh. This one 500 and this one 300.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서 제일 작은 걸로 샀는데 집에서 써보니 완전 좋더라고요. 그런 다음엔 패브릭 가게에 들렸어요. 아타 텍스타일. 아타 텍스타일. 순수 면으로 짠 줄이 마음에 들어서 선물용으로 여러 개를 구입했어요. 이거를 전부 다 샀습니다. 올리브오일. 그리고 제가 수제비누를 유난히 좋아하는데요. 이것은 스트롱 라벤더. 로즈 샀어? 아몬드 앤 허니도 샀어? 냄새가 이상한데? Is this Shapran soap? Yeah. 샤프란 비누도 터키 특산품이라 한가득 샀답니다. 참고로 비누 가격이 그랜드바자르보다 조금 저렴했어요. 참, 이곳에선 물건을 많이 샀더니 커다란 가방에 넣어주네요. 게다가 추가 요금을 내면 호텔로 딜리버리까지 해줘서 편했어요. 바이바이. 이스탄불에는 그랜드 바자르, 이집션 바자르, 아라스타 바자르가 3대 대표적 시장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그랜드 바자르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보자기류나 채짠 등 구경할 거리가 하나 가득인 데다가 환율이 좋아서 환전하기가 좋았고요. 이집션 바자르는 각종 향신료와 간식거리가 많아서 터키의 부엌으로 불린다고 해요. 그리고 아라스타 바자르는 카페트와 기념품, 면직물 등 다양한 제품이 있고 한산에서 둘러보기 좋은 것 같으니 참고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탄불 여행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김지영의 여행 채널.